지목 볼 거예요. 지목. 자, 우리 요약집은 15페이지 보시면 지목이 납니다. 요약집. 자, 지목도 뭐 자주 나오는 거죠. 자주 한 회에 한 두 문제 이상씩 막 나오고 그러니까 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토지 임야 대장에는 정식으로 쓰고, 자, 도면에는 약식으로 쓰고, 뭐 별거 아니죠. 예. 자, 근데 약식 쓰는 거 중에, 자, 보통 첫 글자, 첫 글자, 첫 글자가 두 문자예요. 예. 두 번째 글자가 차 문자. 자, 차 문자는 차장 전원. 보세요. 차 문자는 차장 전원에서 일단 교재에다, 아, 시험 문제에다 쓰시는 거예요. 차 문자는 차장 전원. 선호. 차는 뭐야? 차. 주차장. 주는. 자, 주는 주유소 용지까지 보셔야 돼요. 예. 자, 장은 공장 용지죠? 예. 공. 공원, 공원. 자, 하천은 천이죠? 예. 하. 이건 없고요. 하수도 없어. 하수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예. 학. 학교 용지. 학교 용지 있죠. 예. 광. 천. 지. 자, 광천 수는 없어요. 광천 수는 사이다요. 자, 광천 지. 이건 한 글자로. 광, 그래야지. 이거 총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여기 하천 있으니까. 자, 유원진 원이죠? 유. 유지가 있어요, 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놓고 보셔야 돼요. 써놓고. 자, 유. 유지. 공. 공원. 자, 요 두 개만 외워놓고 있으면 나머지는 헷갈릴 일이 없어요. 자, 차장천원하고 유하고 공만 따로 외우시면 얘네들이 헷갈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광천지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천원 일단 외워놓으시고, 안 보고 한 세 번만 써보세요. 이건 뭐 더 이상은 뭐 설명 드릴 것도 없고, 이제 문제 보면서 연습만 좀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예,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우리 요약집의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자, 지목의 구분이 있죠? 그래서 1번 전, 2번 답, 자, 3번 과수원, 4번은 목장용지, 자, 28번은 잡종지. 이렇게 해서 28개를 하시고 외울 겁니다. 그래서 1번 전, 2번 답 공통점. 전답 공통점은 재배입니다. 그럼 차이점. 뭐라고요? 자, 이거 경작 방식이다. 경작 방식. 자,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이고,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작 방식이 다르고, 공통점은 둘 다 재배다. 그죠? 자, 여기 곡물, 원예작물. 자, 과수류는 왜 재배했어요? 과수원이 3번에 따로 있죠? 예,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면 3번에 과수원이 됩니다. 자, 식용 죽순을 재배하면 전이에요. 예, 중림지는 임야. 자, 구별하세요. 중림지는 임야. 자, 수림지는 임야. 중림지도 임야. 자, 수림지 수는 나무 숫자예요. 수림지, 나무가 많아. 그러면 임야. 자, 중림지, 대나무가 많아. 임야. 근데 이 대나무가 재배하는 거예요, 식용으로. 그러면 전. 전이 되는 거예요. 자, 식용 죽순 재배는 전. 중림지는 임야. 수림지는 임야. 자, 돌이 많아. 암석지? 임야. 그죠? 물이 많아. 습지? 습지? 임야. 자, 임야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습지, 잡종지 이러면 안 돼요. 습지? 임야. 그죠? 자, 1번 전, 2번 답 비교하시고요. 자, 답은 물을 상시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광고를 재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답이 됩니다. 예, 물이 배수가 안 되는데 연안골이 자생하면, 연안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되는 토지는 유지. 물이 그냥 고여있는 호수 연못 같은 거죠? 그럼 유지입니다, 유지. 재배가 나와야 답이 되는 거죠. 자, 3번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면 전이 아니라 과수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수원. 예, 빠졌네. 자, 만약에 과수원에 접속된 저장시설 부지는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예.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 이렇게 빠진 거죠. 주거용이라는 멘트가 나오지 않으면 보통 접속된 부소 이렇게 나오면 원래 지목이랑 똑같이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과수원에 접속된 과수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 부지는 과수원. 단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로 한다가 딱 두 개 있어요. 과수원하고 목장용지. 자, 두 군데요. 지금 15페이지에 4번에 보시면 목장용지 있죠? 거기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한다. 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축사부지는 목장용지. 초지는 목장용지. 축사부지 초지다. 목장용지입니다. 자, 5번 임야 보세요.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자, 암석지, 자갈당,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임야입니다. 황무지 잡종자면 안 돼요. 황무지도 임야. 자, 광천지는 한 글자로
광이에요. 천은 하천 있잖아요. 그렇죠? 광천제는 광입니다. 자, 광천제 포인트는 용출. 용출해야 광천제예요. 이제 용출하여 운송하면 광천제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용출을 써놓고 운송을 붙여버리면 광천제에서 제외됩니다. 용출하는 그 자리 하고 그 주변 토지까지만 광천지를 주는 거예요. 요게 요즘에 잘 나옵니다. 운송하고 용출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면 7번 염전 됐고, 염전. 8번 돼 있죠? 자, 주거 사무실 점포, 동그라미 점포. 점포도 됩니다. 문화시설도 됩니다. 문화시설. 박물관, 극장, 미술관, 문화시설 됩니다. 자, 박물관, 극장, 미술관, 유원지, OX. X죠. 자, 유원제만 안 돼요. 문화시설은 됩니다. 자, 우리 집 정원도 됩니다. 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 집을 안 졌어도 돼. 자, 꼭 집을 짓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택지니까 대가 되는 거죠. 똑같이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 공장 용지가 되는 거예요. 예, 원래 목적이 그거니까 목적대로 지목을 주는 거죠. 자, 10번에 학교 용지 있죠? 학교 교사 접속된 체육장. 자, 11번 주차장 보세요. 자,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추면 주차장인데 여기서 네 가지 네모 치셔야 돼요.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자, 또 물류장, 야외 전시장. 얘네들은 주차장 2단이다? 아니다. 주차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뭐냐? 그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 2단이다? 아니다. 뭘까요? 도로. 왜? 노상이라고 알려줬거든. 자, 그러니까 도로. 자,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2단이다? 아니다. 자, 대신에 만약에 아파트 단지 안에 부설된 주차장이면 지목이 뭘까? 아파트 그러지 말고 대 주거용건 축물이잖아요. 공장 용지에 접속된 부설 주차장은 지목이 공장 용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신에 우리 공장 용지 부설 주차장 모자라가지고 저쪽에다 땅을 샀어. 인근에 따로 사가지고 자 거기다가 부설 주차장 따로 만들었어요. 그럼 주차 시설 넣어서 독립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인근에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설 주차장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인근 부설 주차장은 여기서 또 제외했으니까 주차장에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설 주차장이 나왔다라고 하면 앞에 인근이 있나 보셔야 돼. 인근이 있다라고 하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주차장이 되는 거고 그냥 부설 주차장이 나왔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 2단이다? 아니다. 그럼 지목이 뭘로 되냐? 몰라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으면 잡종지로 가는 건데 잡종지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해당 그 용도를 따로 봐야 되는 거지. 요거는 따로 지목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외된다고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외되는 거 4개 외우시고 만약에 인근에가 붙으면 다시 포함시키는 거예요. 제외된 걸 제외됐으니까. 그래서 주차장. 자, 한 글자로 차예요. 주는 주유소용지. 자, 그 밑에 주유소용지 보이죠? 자, 석유제품, 액화, 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판매 밑줄. 자, 전기 또는 수소 판매. 이것도 주유소용지로 집어넣어줬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거 개새로 개정해서 넣어줬어요. 자, 저유소, 원유 저장소도 주유소용지고요. 자,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밑줄. 공장 안에. 공장 안에 있으니까 주유소용지예요?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죠. 그래서 주유소용지에서는 제외한다. 이건 공장용지다라는 뜻입니다. 공장 안에 있으니까. 자, 13번 창고용지 있습니다. 창고용지도 포인트는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가 창고용지입니다. 만약에 과수원에 접속된 과수저장고는 과수원이 돼요. 과수원. 이건 독립성이 없으니까 독립된 보관시설은 창고용지.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14번 도로. 자, 15번 철도용지. 자, 공통점 매 교통운수. 15번에도 교통운수가 있고 자 14번에도 교통운수가 있죠. 교통운수가 나오면 궤도가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자 궤도가 있으면 철도용지, 궤도가 없으면 도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통운수, 궤도가 있나 없나 보시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지목은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지목은 도로. 자 고속도로도 도로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도로.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 자, 두 필지상 진입한 통로도 도로예요, 도로. 한 필지에만 진입하면 도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원래 주된 필지랑 합병이 돼버릴 수 있거든. 그럴 땐 도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두 필지 정도는 붙어야 별도로 도로로 해주는 겁니다. 다만, 동그라미,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다, 아니다? 아니다. 제외한다. 도로 아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에 쓰면 되고, 공장 용지에
들어있는 통로는 공장 용지겠죠. 그래서 주된 지목대로 가니까 도로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 궤도 나오면 철도 용지. 자, 역사, 역사. 서울 역사, 용산 역사. 자, 지목은 철도 용지입니다. 자, 우리 서울역에 가면 백화점 있어요? 용산역에 가도 백화점 있어요? 백화점, 그죠? 예, 점포 지목은? 점포 지목은? 자, 서울 역사, 용산 역사 지목은? 철도 용지. 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냥 점포 나오면 됩니다. 돼. 자, 그러나, 서울 역사, 용산 역사, 걔네들 백화점은 그냥 점포가 아니라 철도 용지, 철도 용지. 역사니까, 역사. 자, 16번, 제방이죠? 자, 제방. 자, 한 글자로? 제, 그래야죠. 예, 누가 또 방 그러더라고. 방 그러면 안 돼요. 자, 제방, 제. 자, 하천은 한 글자로? 천. 자연에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는 국어. 국어. 소규모가 붙으면 국어예요. 예. 자연에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 자연에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는 국어. 자, 인공적수로는 국어. 자, 소규모수로는 국어. 인공적수로 국어. 소규모수로 국어. 자, 그냥 자연의 유수 그러면 하천이에요. 예. 자, 국어, 인공적수로, 또 부속시설물, 자유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을 예상된 소규모수로 전부 다 국어입니다, 국어. 쉽게 동네 조그만 또랑 같은 거 다 국어입니다, 국어. 예. 자, 그 밑에 물이 고였대, 유지죠.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호수, 연모, 자, 이런 게 유지입니다. 연안고리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 토지는 유지죠. 예. 연안고를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물을 상시 이용해 재배하면? 답, 답죠. 예,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 재배, 재배, 재배. 자, 연안거리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 토지는? 유지, 유지. 자생에 배수가 안 되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자, 20번. 양어장은 한 글자로? 양이겠죠. 설마, 이상하죠. 어로 몇 번 나왔습니다. 양어장, 양입니다. 자, 양어장의 포인트는 육상, 육상에. 육상에서의 양어장이 됩니다. 자, 만약에 해상에, 자, 바다에 그물을 켜놓고 수산생물을 번식, 양식하는 시설물은 지목이 없어요. 자, 바다는 지목이 없어요. 육상에서의 지목이 되죠. 육상에 양어장, 양. 자, 21번 수도용지. 이게 한번 답으로 나왔어요. 물을 정수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정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배수까지 전부 다 수도용지입니다. 자, 수도용지 한 글자로? 수겠죠. 도, 그럼 뭐예요? 도. 도. 도로겠지, 도로죠. 수는? 수도용지. 제. 제방. 자, 천. 하. 하는 없어요. 예, 갑자기 당황했어요. 하는 없어요. 광천지는? 광이죠. 공. 뭐라고요? 공원이라고. 장은 어떻게 할 건데, 장은. 자, 공장용지 장이고. 공. 유. 유지, 유지, 유지. 유, 유지. 유원지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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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공원은? 공, 공. 자, 22번 공원 보세요. 공원은 공입니다. 원 그러면 안 돼요. 예.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자, 초지는 목장용지, 녹지는 공원. 자, 정원은 대, 우리 집 정원 대예요. 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나올까? 나와, 녹지는 공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초지는 목장용지, 녹지는 공원. 자, 묘지공원은 묘지가 세요? 공원이 세요? 묘지가 세다 그랬죠? 예, 왜? 귀신 나오니까. 예. 자,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라고 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자, 23번 체육용지 보이시죠? 체육용지. 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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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용지, 골프장, 골프장. 자, 단 영속성이 미흡하면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제외한다요. 정구장이 뭐예요? 정구장. 정구. 정구, 정구. 테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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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 자, 정구장, 예, 테니스장, 예, 체육용지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자, 만약에, 자, 국제 규격으로 테니스장을 제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영속성이 있으면, 자, 그럴 때는 체육용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속성이 미흡한 정구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은 체육용지라고 했지만, 조그만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망하면 노래방으로 바뀌죠? 예. 그런 경우는 제외된단 말이에요. 체육용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아니 뭐 골프 연장이 망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영속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외된다. 그래서 골프장은 되고 왜 골프 연장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속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24번 유원지 나와 있죠? 유원지 한 글자로 원이에요. 유는 유지가 있어요. 자, 유원지 원이에요. 공 공원이요. 공원. 네. 자, 유원지는 원원. 유 유지. 유원지는 원원. 자, 거기도 역시 종합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자, 수영장도 종합적으로 시설을 갖췄으니까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속성이 제대로 확보된 실내 수영장이다. 그럼 체육용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은 유원지입니다. 또 저 조심하실 게 어린이 공원 있죠?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은 공원이에요. 어린이 공원은 공원이에요.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라고. 자, 어린이 공원 그럼 공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 유원지. 자, 동물원, 식물원, 자, 민속촌, 경마장도 유원지. 자, 야영장 별표, 야영장. 야영장도 유원지입니다. 예전에는 야영장이 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잡종지로 보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유원지에다가 새로 딱 넣어줬습니다. 야영장. 요즘 캠핑장 핫하죠? 예, 네, 캠핑장, 야영장, 유원지입니다. 자, 25번 종교용지 한 글자로. 종. 네, 교회 사찰 향교. 자, 쓰자면 사당. 사당 같은 경우도 종교용지를 줍니다. 사당. 예. 그러니까 무슨 종교인지는 따지지 않아요. 무슨 뭐 이슬람 사원 같은 거죠. 그럼 종교용지 줍니다. 우리나라 종교에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종교에 잘 자요, 그죠? 예, 종. 근데 자, 오래된 사찰 안에 자, 문화재가 들었으면 지목이 자,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예. 오래된 사찰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 문화재가 따로 있어야 사적지가 되는 거예요. 예. 사적지는 한 글자로 사. 자,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 교적, 기념물. 이게 사적지인데요. 다만이지, 다만. 다만. 자,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유적, 교적, 기념물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사적지에서 제외하고, 그럼 종교용지나 학교용지가 돼줘야죠. 예. 이런 경우는 사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좀 헷갈려서 요즘 한참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거 있었다 그랬어요. 자, 속리산. 속리산에 가면 법주사 있다면서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에 국보 쌍사자석 등이 들어있대요. 자, 지목이 종교용지죠. 법주사로 보는 거, 법주사. 자, 어떤 분이 속리산이니까 임야래. 그렇게 따지면 전국이 다 임야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건 종교용지로 자, 답이 나왔었습니다. 예? 자, 문화재가 따로 있어야 사적지를 주는 거예요. 자, 27번 묘지 보이시죠?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는 묘지. 자, 묘지공원은 묘지. 공원이 아니라 묘지예요. 자, 봉안시설은 묘지. 납골당 묘지. 자, 예전에는 납골당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봉안시설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납골당 봉안시설 묘지입니다. 자, 만약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이럴 때 대로 바뀝니다. 납골당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묘지. 부속시설물 나오면 바뀌면 안 돼요. 부속시설물 나오면 원래 지목대로 가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그러면 대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대로 한다가 이것까지 하면 세 개입니다. 자, 아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두 개 더 있었죠. 과수원하고 목장용지에는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묘지는 주거용이라고 안 나옵니다.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이죠. 자, 묘지에 주거용이 있으면 죽어요. 예. 못 산단 말이죠. 묘지 옆에서. 묘지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그러면 돼. 자, 묘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묘지입니다. 묘지. 자, 이제 27개인데 갈 데 없으면 잡종지. 갈 데 밭은 잡종지. 갈 데 없으면 잡종지. 갈 데 밭은 잡종지. 자, 황무지는 임야. 황무지 임야예요. 자, 갈대밭은 잡종지. 자, 돌 캐내는 채석장은 잡종지. 자,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잡종지인데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낸대요. 그럼 계속 캐내요, 캐내다 말아요? 캐내다 말면 잡종지다 아니다. 아니다. 자, 캐내다 말면 제외한다. 그래서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하면 캐내다 마는 거니까 이건 잡종지에서 제외한다요. 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 자동차 운전하는 폐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는 잡종제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부지는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주차장. 자동차 관련 잡종지.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은 주차장. 구별하셔야 돼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 주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 잡종지.
자동차 관련 독립,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독립, 주차자. 이렇게 해서 구분하셔야 돼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자, 공항시설, 비행장 같은 거죠? 항만시설, 여기 전부 다 잡종지로 줍니다. 자, 비행장, 잡종지. 아, 제가 예전에 저 비행장 얘기했어요? 비행장 길게 생긴 거 아세요? 처음 들어요? 비행장 길게 생겼어요. 왜? 활주로 가세요, 활주로, 활주로. 저 영어로 런웨이. 아, 모르세요? 비행장은 항상 길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가운데 활주로를 놓는 거죠? 예.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경우 활주로가 여러 개 있지. 쭉 있는데, 뭐, 보통은 저 활주로 하나 있습니다. 예. 하나 있으면, 제가 이제 공군 나왔잖아요. 공군. 예. 공군, 이제 원주에서, 원주 비행장 있었거든요. 원주 비행장. 그래서, 이제 재밌네. 예. 원주 비행장에, 사실 비행장 되게 커요. 되게 크고, 활주로 주변은 또 펜스를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 주변에 이제 뭐, 그, 군대 건물들이 쭉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이제 이소대장이었어요. 소대장. 여기 소대장, 이렇게 있었어요. 예, 멋있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소대장들은 여기 이제 경비가 다 헌병들이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한 문 다 열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활주로 끝에 이렇게 가면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쭉 뺑 돌아가면서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주로 끝에 가면 신호등이 딱 하나 있어요. 신호등. 그 전에 딱 켜지면 비행기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전투기가 쫙 내려옵니다. 쫙 내려옵니다. 멋있어요, 그죠? 예.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흔들흔들 하면서 내려옵니다. 이러면서. 오, 저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쭉 떨어지거든요.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활주로. 주변에는요, 빈 땅이 있어야 돼. 왜 그럴까? 자, 비행기 미끄러질까봐. 아, 진짜로요? 예, 미끄러질까봐. 내려가지고 미끄러지잖아요. 빈 땅이 좀 있어야 돼. 이걸 전문용어 착륙대라 그래요, 착륙대. 활주로 주변에 착륙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땅이 놀잖아. 거기다 잔디를 깔아요. 잔디 깐 다음에 가끔 구멍을 파. 그 뭐 할 것 같아요? 골프장. 그래서 실제로 착륙대 주변에도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공군 비행장에 활주로 주변에 보통 골프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골프장은 군인들 주로 이용하고 민간인들도 이제 군인들 가족들이나 이렇게 가지고 되게 싸게 운영하는 골프장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골프장 지목은 골프장 지목은? 골프장 지목은? 자, 체육용지, 체육용지. 근데 이건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라 비행장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자, 비행장 지목은? 잡종지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된 지목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군 비행장 안에 골프장 지목은? 잡종지. 여기 잡종지. 됐죠? 자, 여기까지예요. 자, 거기 보시면 비행장을요, 요즘은 이제 공항시설이란 말로 바로 바꾼 거예요. 공항시설. 자, 항만시설 부지 이런 거 잡종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오물처리장. 자, 다른 데 갈 데 없으면 잡종지. 이렇게 정해놨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자, 문제 좀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문제 19페이지에 9번 문제 보시죠. 네. 자, 19페이지 9번 문제 보세요. 자, 이런 문제 틀리면 정말 섭섭해요, 진짜. 예, 선로용지 이런 거 없다 그랬죠? 선로용지. 자, 선로용지 대신에 철도용지가 있겠지? 철도용지. 궤도. 자, 목장용지 있어요? 목장용지 한 글자로? 장 할 뻔했어, 지금. 목. 공장용지는? 장. 자, 목장용지는? 목이요, 목. 자, 창고용지는? 창이겠지. 철도용지는? 종교용지는? 종. 저, 사적지는? 사죠. 항만용지는 없어 뭘 항이야. 항은 항만용지 무슨 방문이야. 없어. 그럴 줄 알았어요. 항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선로용지는 선이겠네. 선. 네. 그런 거 없어요. 자, 지어낸 말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10번 보시죠. 10번. 자, 주차장은 한 글자로 차예요. 차. 자, 주는 뭐예요? 주유소용지가 있죠. 자, 유원지는 원이죠. 원. 유는 유지가 있죠. 자, 하천은? 천이죠. 한은 없다 그랬어요. 예. 자, 공원은? 공이에요. 공. 원. 유원지. 유. 유지. 자, 걔네만 잘 잡으시면 돼요. 유는? 유지. 공. 공원. 요 두 개만 확실하게 외워놓으면 나머지 거의 헷갈릴 일이 없어요. 유. 유지. 유원지 아니라니까. 유원지 원이라고. 그죠? 예. 공. 공원이라고. 유하고 공. 요거 헷갈려요. 제일 헷갈리는 거 유하고 공. 예. 여러분 실제로 합격하시고 사무실 여시면서도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예. 공 써있는데 손님한테 공장이 있네요.
망한 거야. 막 공짜 있는데 막 이 동네 땅 사면 안 된다고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공짜 써 있는 땅을 사야지. 공 그러면 공화. 유 유지 유지. 자, 11번 보시죠. 11번. 자,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 나서 초지는 목장용지 맞아요. 자, 그런데 초지까지는 목장용지인데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라고 해야죠. 요거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예, 이거 와로 연결돼 있으면 앞뒤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콤마나 와로 연결해가지고 앞뒤가 다른 거를 같은 지목으로 묶어놓는 요게 요즘 출제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한 3, 4년 내 계속 이렇게 내고 있어요. 와가 나오면 좀 의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수류저수, 연못 등의 토지, 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유지, 여기까지 유지. 와, 또 나왔죠, 와. 와, 나왔어요, 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연한 걸 재배하면? 예? 네? 답이지, 답이죠. 그래서, 앞에 와 전에는 유지가 맞는데, 와 뒤에는 답이란 말이에요. 요걸 전부 다 유지라고 했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자, 왜 틀린지 아시죠? 예, 그래서 와가 나오면 함정일 것이다. 라고 거의 90% 함정이에요. 와 나오면. 자, 3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는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 안에 있는 부속시설 부지는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 한 글자로 장 그래야지. 공은 어떻게 할까요? 공원. 자, 공장용지는 장이에요. 4번.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이켜내면 잠깐 캐내요? 계속 캐내요? 잠깐 캐내면 잡종지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잠깐이면 잡종지 아니다. 그죠? 계속 캐내야 잡종지다. 자, 유수를 이용한 요수장 카누자. 이거는 채용용지에서 제외한다예요. 유수를 이용하니까 흘러가는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채용용지로 줄 수 없습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토지는? 하천. 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소규모수로는? 국어죠. 자연 유수 그러면 하천이나 국어입니다. 예. 이거는 채용용지로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자, 12번 보시죠.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한 제염장은 염전. 자, 천일지염으로 해야 염전이에요. 천일지염을 안 하면 염전에서 제외한다요. 자, 천일지염으로 해야 염전이다. 자, 2번. 저유소, 원유저 장소 부지는 주유중지. 자,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있으면 주유중지에서 제외하고 공장용지가 되겠죠. 공장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자, 3번.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자, 자갈당,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임야예요. 수림지는 임야. 중림지는 임야. 자, 암석지, 자갈당,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임야. 갈대밭은 잡종지. 갈 데 없으면 잡종지. 갈 데 밭은 잡종지. 황무지는 임야. 4번 보세요. 자, 일반 공제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의 이왕 시설 같은 토지로서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자, 5번 용수 배수를 일정한 형태로 같이 인공적수로는 국어. 소규모수로는 국어. 인공적수로 소규모수로는 국어입니다. 됐어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13번. 13번. 자, 지목을 구분한 기준 옳은 거 찾겠네요. 자, 13번. 과수류를 집단 재배한 토지까지는 과수원. 와, 또 나네. 와. 와. 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라고 해야죠. 또 와로 연결했어요. 자, 호두나무, 귤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거 집단 재배하면 과수원. 자,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죠. 과수류 아닌 작물을 집단 재배하면 과수류가 아니면 전. 과수를 제외해요. 전이에요. 자, 물을 상시 이용해서 직접 재배하면? 그럼 답이고. 과수류가 아닌 걸 재배하면 전이고, 과수를 집단 재배하면 과수원이 되는 겁니다.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봉안시설 났네? 봉안시설은? 묘지. 접속된 부속시설은? 묘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은? 대. 그래서 묘지 관리가 나와야 돼요. 부속시설물은 그냥 묘지입니다. 자, 4번.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경비, 공장 안에 있대. 공장 안에 있으면 주유용지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주유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다. 공장용지. 5번.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황무지는? 임야죠. 수림지는? 중림지는? 임야. 모래땅? 임야. 습지? 임야예요, 임야. 자, 물이 고여있어. 물이 고여있는 연못, 호수는? 유지. 자, 14번 가죠, 14번. 14번. 자,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거. 자, 1번. 일반 교통 운수. 자, 거기 1번에 궤도 있어요?
궤도 없죠. 궤도 없으면 도로죠. 궤도 있으면 철도용지. 자, 그게 5번입니다. 자, 5번 지문에 궤도 보이죠? 궤도. 궤도 보이면 철도용지. 자, 4번. 두 필지장 진입하면 도로가 됩니다. 한 필지에 진입하면 주된 지목이 합쳐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거기 해설에 보면 한 필지는 대라고 돼 있는데 꼭 대가 아닐 수도 있죠. 공정용지에 접속하면 공정용지 될 수 있으니까 꼭 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필지 이상 진입하면 그때는 별도로 도로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고속도로 지목은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 자, 일반 국도는 도로.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 자, 일반 국도변의 휴게소는 점포입니다. 점포. 점포는 대예요. 네, 고속도로 휴게소는 점포인데도 도로를 해준다. 자, 그래서 특이한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입니다. 자, 15번 보시죠. 15번. 도로법상 도로. 갑자기 생각나네. 도로법상 도로. 지목은 도로죠? 자, 등기가 돼야 안 돼? 도로법상 도로 등기돼요? 등기부에 나와요? 방조제 등기돼요? 방조제가 등기가 돼요? 방조제 부대시설 등기돼요? 안 돼. 방조제는 등기돼요?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돼요? 터널 교량 토굴, 터널 교량 토굴은 등기할 수가 없고,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할 수가 있고, 방조제는 등기할 수가 있고, 방조제 부대시설 등기할 수가 없고, 그죠? 자, 그거 배운 적 있어요? 네. 괜히 얘기했다. 괜히 얘기했어. 그, 요즘 또 시험이 잘 안 나와가지고. 예. 자, 잠깐 보고 가요. 자, 요약집에 페이지. 자, 63페이지 잠깐 보고 가요. 자, 요약집 63. 잠깐 보고 가요. 63. 자, 요약집 63페이지 보시면 밑에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63페이지에. 예전에 한참 나오다가 요즘 한 10년간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하천법상 하천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지목은? 하라고? 예, 천. 자, 공 있으면 하의 토지는 등기할 수가 없고요. 자,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할 수가 있죠. 지목은? 도로죠, 도로. 예. 교량, 터널, 토굴은 등기할 수가 없죠. 자, 방조제는 등기할 수가 있어요. 지목은? 죄. 방조제 부대시설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자, 방조제는 등기할 수가 있어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방조제 지목은? 제방. 등기할 수가 있어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토지 등기죠. 왜? 지목이. 토지의 용도가 지목이. 자, 지목이 제방으로 돼 있으니까 토지 등기에 등기하겠죠? 예. 네. 그럼 등기하려 그러면 등기부터 해요? 대장부터 만들어요? 대장부터 만들어요? 대장. 대장 처음 만든 거 지목이? 죄. 그럼 등기 첫 등기 되는 거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 하러 갈 때 갖고 가는 거. 장판수투. 자, 대장 들고 가면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 배운 적 있었죠? 예, 네, 저 지금 요약집 63페이지. 자, 오른쪽에 보시면 참고가 3개 있는데 맨 밑에 거 보세요. 참고 맨 밑에 거. 자,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방조제 보이세요? 방조제, 제방. 자, 방조제는 토지 대장에 등록. 자, 지적법상 제방으로 등록하죠?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토지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장 만들고 등기, 보존 등기 하러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방조제 지목은? 제방.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방조제는 등기까지 된다. 라고까지 봤습니다. 예,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예전에 한두 번 나와두고. 자, 그 정도 참고로 봤고요. 자, 다시 문제집으로 돌아오시죠. 자, 문제집 23페이지에 15번 볼 거예요. 자, 23페이지 15번에 지목의 구분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5번. 그리고 1번 물건을 보관,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한 보관시설 부지는 창고용지죠. 실외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잡종지. 실외에 그냥 쌓아놓으면 잡종지예요. 자, 독립된 보관시설이 있으면 창고용지. 과수원에 접속된 과수 저장고는 과수원. 자, 독립된 보관시설은 뭐라고요? 독립된 보관시설은 창고용지. 독립된 보관시설은 창고용지. 자, 2번 보세요. 산업집적 활성화 어쩌고저쩌고 법률에 의해서 공장부지조성공사 밑줄. 자,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됐대요. 그럼 공장을 졌을까 안 졌을까?
앉았어. 앉았어도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산업용지란 건 없어요. 공장용지죠. 자, 공장용지 한 글자로? 장, 그래. 장, 장. 공은 뭐예요? 공. 공원이 있죠. 유. 유지. 자, 유원지는? 원이에요, 원. 자, 3번.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구비설부지는 주수용지예요?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가 되죠. 주수용지에서는 제외한다예요. 4번,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자, 곡물, 원예작물을 재배하면 전이죠. 과수류 포함 제외. 제외. 중림지는 임야. 자, 거기 중림지도 틀린 거예요. 자, 중림지는 임야입니다. 중림야. 전이 아니 임야. 이 지문은 두 군데가 틀렸어요. 과수원 포함도 틀렸고, 중림지도 틀렸습니다. 중림지는 수림지는 임야. 저 중림지, 수림지, 임야입니다. 자, 5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유적구적 기념물이 있으면 사적지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주된 지목을 따라가야 되니까 사적지가 아니다. 자, 넘겨보시면 16번 보시죠. 16번. 16번 1번에 보시면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한 글자씩 표기를 합니다. 자, 2번.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로 갖춰 인공적 수로는 국어. 자, 소규모 수로는 국어. 자, 물이 고여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물이 배수가 된다라고 하면 인공적 수로는 국어입니다. 3번 물을 정수 공급하기 위해서 취수, 저수, 도수, 송수, 배수 그러면 수도용지가 되겠죠. 예. 자, 4번 하나의 필지마다 지목은 하나입니다. 1필지 1지목의 원칙이고요. 한 필지에 용도가 둘 이상 있으면 그중에 주된 용도를 따라서 지목을 정하죠. 만약에 도저히 주된 지목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 60일 이내에 분할해서 각각 지목을 줘야 돼요. 근데 주된 지목이 있다 그러면 주된 지목으로 정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잠깐 용도가 바뀔 때마다 지목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그래서 지목 변경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17번 봅니다. 17번. 자, 운수 약수석을 일정한 자는 운송 걸렸어. 운송. 운송하면 광천지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요. 용출이 나와야 광천지가 되는 거고. 자, 용출에서 운송한다 그러면 광천지에서 제외된다요. 자, 두 번째.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과수, 집단 재배한 토지까지는 과수원. 와 또 나죠. 와. 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라고 해줘야죠. 부속시설 부지는 과수원이 됩니다. 네, 주거용이 나왔으니까 바뀌어야죠. 3번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구적 기념물 보호하기 위한 구획된 토지는 종교용지. 사적지에 제외한다. 물을 정수 공급하면 수도용지죠. 수도용지. 자, 수도용지는 제 기억에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수도용지는 항상 이대로 맞는 지문으로만 거의 출제가 됐고요. 5번 교통운수가 나왔어요. 궤도 있어요? 궤도 있어요. 궤도 있으면 철도용지. 틀렸죠? 자, 18번 문제 보시죠. 학교의 교사 접속된 체육장 시설 부지. 그러면 학교용지입니다. 이거 체육용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학교용지로 봐줘야 돼요. 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니까 대. 택지니까 택지. 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는 묘지. 봉안시설은 묘지. 접속된 부속시설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됐죠. 거기서 마지막에 틀었죠. 묘지 관리는 됩니다. 저유소, 원유저장소 그러면 주유소용지. 자, 전기 수소 판매 설비 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 전기 수도 주유소용지. 자, 5번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자, 요건 엄밀하게 말하면 잡정지로 한다 그러면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자, 주차장 이당이다. 주차장 이당이다? 아니다. 자,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제외되니까 찾다 보면 잡정지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잡정지다. 라고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네, 없고, 요 문제는 약간 변형을 하신 거예요. 네, 하셨고. 이거는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합니다. 네, 약간 해석을 해서 문제를 변형해 놓으셨는데, 이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자, 19번 보시죠. 이 문제, 기출문제인데, 좀 변형을 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으니까, 자, 그건 좀, 제가 잡아드리는 것만 좀 고쳐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잡정지로 한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차장에서 제외된다. 자, 19번 보시죠. 19번에. 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묘지공원은? 묘지죠. 공원이 아니라 묘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온수약수 용출하면? 광, 천, 지, 광천지. 광천지는 한 글자로? 광. 자,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밀한 것을 재배하면?
답이죠. 자, 재배. 이용,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이죠.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되는 토지는 유지, 유지. 자, 4번 해상에 틀렸죠? 네, 육상에, 육상에 있어야 됩니다. 네. 식용, 죽순 재배하면? 식용, 죽순 재배하면? 전, 전, 전이죠. 중림지는? 중림지 임야. 수림지는? 임야. 자, 넘어가시면 20번 보시죠. 자, 20번. 20번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20번. 자, 20번에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잡종지로 할 수 있는 것으로만, 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까지는 잡종지가 맞아요. 갈 데가 없거든요. 이제 용출, 용출. 용출하면 광천지, 광천지. 그래서 거기서 밑으로 연결했죠. 밑. 예, 밑으로. 밑 앞에는 잡종지지만 뒤쪽에는 광천지입니다. 헷갈리겠죠? 자,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던 폐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부지는?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은?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은 주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 그래서 2번이 잡종지예요. 자, 3번. 갈대밭은? 잡종지. 실외 물건 쌓아놓은 곳? 잡종지. 자, 산림 및 원활을 이루는 암석지, 자갈당, 모래땅, 습지방 부지는? 임야. 자, 거기서 바뀌었죠. 산림 및 원야. 여기서부터 임야입니다. 자, 4번. 공항, 항만 시설 부지까지는? 잡종지. 자, 물건 보관,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 시설 부지는? 창고용지죠. 실외 물건을 쌓아놓으면? 잡종지. 독립된 보관 시설은? 창고용지. 자, 5번.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까지는? 잡종지가 맞아요. 근데 일반 공정, 위락 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은? 유원지, 유원지. 자, 동물원, 식물원, 유원지, 유원지. 네, 극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시설은? 대, 대. 극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시설은 됩니다. 네, 동물원, 식물원, 야영장은 유원지, 유원지.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요약집 19페이지 볼 거예요. 요약집 19페이지. 자, 경계가 있고, 자, 면적이 납니다. 경계 면적까지 볼게요. 자, 토지에, 자, 토지에 표시. 자, 토지 표시 뭐예요? 소, 지, 지, 면, 경, 좌. 있죠? 자, 소는 소재고요. 자, 지번, 지모. 자, 면적, 경계, 좌표. 자, 오늘 지번 봤어요? 오늘. 지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본번, 부번 했잖아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원칙이 부번이고, 종떨려는 본번이다. 그랬잖아요. 자, 분할은 부번, 합병은 선순위.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주정하는 거. 지축행, 지축행, 도시개발. 그거 배웠잖아요. 지번. 그죠? 아, 배웠으면 기억을 해야지, 자꾸. 그죠? 예. 너는 배우면 다 외우냐, 자식아. 왜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제 슬슬 외워야 돼요. 예. 자, 지목 배웠어요? 지금까지 한 시간 내내 지목해, 지목, 지목했어요. 예. 소재지는 뭐 출제할 게 없어요. 자, 좌표도 출제할 거 없고, 그죠? 예, 지금은 경계, 또 면적, 요 두 개. 그죠? 최근에는 면적도 좀 자주 안 나옵니다. 예. 너무 띄어가지고 올해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요즘 이제 경계, 이거 할 겁니다. 경계. 경계는 이제 출제할 거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경계. 자, 경계. 지상 경계를 정할 때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아, 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차이가 없으면 중앙 그래야죠. 자, 차이가 있으면 그랬더니 상단부. 그럼 틀린 거예요. 자, 언제 상단부요? 절토, 절토. 자, 절상, 절상. 절토 나면 상단부고요. 그냥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고. 차이가 없으니까 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세 가지는 소유자가 다르대. 그럼 소유권에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하단부지만 그 비탈진 부분이 소유자가 달라. 그러면 소유자 쪽으로 줘야 되니까 그때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소유권이 다르면 예외다. 근데 자, 이 두 개는 소유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쪽은 바다니까. 소유권이 달라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방이 나왔다 그러면 바깥쪽 어깨. 그죠? 자, 해면 수면에 접했다 그러면 최대 만족. 그러면 시험 문제 뭐라고 바꿀까? 최소 또 평균. 평균 최소 이렇게 바꿉니다. 됐죠? 자, 요거 어떻게 해? 바꾸겠지. 바꾸겠죠. 그죠? 이거는 상단부 하단부 얘기할 게 없어요. 차이가 없대잖아. 그럼 이거 중앙, 중앙. 그죠? 자, 이거 상담단 바꾸겠죠? 이거 최소나 평균으로 바꾸겠죠? 자, 바깥쪽을 뭘로 바꿀까?
안 좁아. 왜 바꾸지? 뻔하단 말이에요. 자, 다섯 개 가지고 문장이 딱 좋으니까 이거 맨날 내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자, 요약지 19페이지 보시면. 자, 19페이지 보면 표 넣어놨죠? 표. 자, 연접된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없으면 중앙이에요. 자, 절토 나오면 상단부. 절상. 이 세 가지는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결정한다. 그랬죠? 해면에 접했으면 최대 만족. 자, 제방에 있으면 바깥쪽 어깨. 이렇게 해서 지상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지상 경계. 별거 아니죠? 지상에.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3번. 분할에 따른, 자, 경계는 건물에 걸치게 결정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나오겠죠? 예외. 걸칠 수도 있는 게 4개 있다. 4개. 판사, 공관. 자,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살아요. 판사님 공간은 걸쳐 있다. 이거 보신 거예요. 자, 판결을 받으면 걸칠 수가 있다. 도시개발 사업은 걸칠 수가 있다예요. 공공사업 걸칠 수가 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하면 걸칠 수가 있다. 걸칠 수 있는 게 몇 개? 4개. 4개니까. 하나 집어넣으면 몇 개 돼? 5개 되잖아요. 걔가 답이야, 그러면. 판사 공간 지우고 나머지는 답이에요. 그죠? 그렇게밖에 낼 수가 없어요. 아니면 다른 문제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결을 받아서 분할할 때는 걸칠 수 있다. 오. 판결을 받아 분할할 때는 걸칠 수 없다.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내거나 아니면 판사 공간으로 세트로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밑에 현황들은 됐고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지상 경계를 정하면 사진 찍어놓는 장부가 있어요. 그 장부 이름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자, 지상 경계를 정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자, 지상 경계를 정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OX, X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 개발할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냐? 지상 경계를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 도시 개발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예.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실판 보세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언제 작성한다? 지상 경계를 서류에 정했으니까 작성 관리하죠? 누가? 조소관청이.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바꾸겠지, 뭐. 됐죠? 예. 또 바꿀 수 있는 거. 소관청. 뭘로 바꿀까? 장관 바꾸죠, 장관. 그죠? 뻔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는 게 지금 몇 개 있어요? 7개. 7개 있죠? 이거 말고도 실제로는 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더 있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는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7개만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 외울 수가 있어. 외울 수 있어.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예. 여기 보세요. 자, 소, 지, 지, 면, 경. 자, 이거 다 외웠잖아요. 잘 보세요. 소지 있어요? 소지 있어. 소지 있어요. 집어 있어요? 집어 있어요. 소지 집어 있어요. 자, 지목 있어요? 없기는. 있어. 지목 있어요. 자, 지목 있어요. 면적 있어요? 약간 신중해졌어, 지금. 자, 면적 없어요. 예. 실제 견본에 있습니다. 견본에 있지만 규정상 면적이 안 들어있어요. 자, 경계 있어요? 경계 있다고? 경계는 없어. 자, 경계 대신에 경계 점. 경계점 위치. 자, 경계점 위치 가는, 찾아가는 그림. 그죠? 그거 경계점 사진 찍어 놓은 거. 그죠? 표지 이거 맞냐? 종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부 이름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경계점에 실제 위치들. 요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누크해 주세요. 자, 지금 소, 지, 지, 면, 경, 자에서 면적 없었죠? 자, 경계 대신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자, 표지 종류,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좌표 있어요? 자, 좌표 있어요. 경계점에 좌표가 나오죠? 좌표. 자, 좌표는 모든 지역에 있는 건 아니다. 일부 지역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등록상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다시 교재 보시면 20페이지 박스에 제가 사진 파일에 파란 글씨 넣어놨죠? 사진 파일. 그 옆에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자, 2번 보세요, 2번. 기출문제 2번 보시면, 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설치 사유 같은 거 없죠?
사진 파일이 있었고요. 자, 존속 기간, 설치 비용, 제조 연허를 뭐 택도 없는 거 막 지워댄 거예요. 이런 거 없는 거죠. 자, 제조 연허에는 우유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 거다. 그렇죠? 예. 자, 옆에 이제 면적 봅니다. 자, 21페이지 면적 보세요. 자, 면적이란 지적 측량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된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자, 그러면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고 X. X요. 자,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토지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임야대장 보여드릴 때 면적 써 있었죠? 예, 그거 다음 주에 또 볼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전자, 면적, 측정, 기. 네모 쳤어요? 자, 21페이지에 전자, 면적, 측정, 기. 네모 쳤죠? 예, 미술시간, 수학시간. 미술시간이에요. 지적도 임야도 지적이죠? 자, 수학시간은 좌표, 면적, 계산,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죠. 그래서 두 개를 싹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 면적 측정기 해놓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에 사용한다.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 밑에 면적 측정 대상 뭐 참고하시고. 자, 끝수 처리 나왔죠? 끝수 처리. 자, 홀수가 좋아요? 짝수가 좋아요? 짝수. 항상 짝수를 맞춘다 그랬는데. 그 덥석 물면 안 되고요. 자, 만약에 500분의 1 또 600분의 1. 자, 뭔가 비싼 동네죠? 그러면 일단은 최소가 0.1. 0.1보다 작으면 0.1로 한다. 자, 나머지 뭐 1200, 3600 그럼 무조건 1.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뒷자리 숫자는 무조건 짝수에 맞춘다. 그죠? 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자, 우리 문제집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 자, 27페이지 22번 문제가 있습니다. 27페이지 22번이죠. 22번에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자 지상 건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걸칠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 네 개 있다. 자 판사 공간 그거 지우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판이 어디죠? 판 2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 그죠? 자 사는 3번에 도시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사 자 공 5번에 공공사업이세요? 공공사업. 자,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다 공공사업이니까 이럴 때는 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관. 자, 4번의 도시군 관리계획선.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그래서 판사공간 지우고 1번만 답이 되는 거예요. 1번만. 자, 23번 보시죠. 23번. 틀린 거 찾기 23번. 자, 지상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구조물,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자, 지상 경계니까요. 땅바닥이잖아요. 이제 땅바닥에는 선을 거봤자 비움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자, 땅바닥에는 요 경계점 표지라든가 담장 같은 걸 표시가 되고, 요걸 측량에다가 도면에는 직선으로 그립니다. 도면의 경계는 직선으로 그리고, 지상 경계는 요렇게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지상 경계와 도상 경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지상 경계. 지상 경계는 땅바닥에 표시한다, 이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지상경계 구획을 형성한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때는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랬죠. 네. 자, 3번, 분할에 따른 경계는 건물에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판결이 있으면 걸칠 수도 있다. 판결은 걸칠 수 있다. 그러지 않냐다. 4번, 매매를 위해 분할할 때 자 표지 설치하고 측량을 한 거죠. 땅바닥에 표지 박아놓고 그거 가지고 측량해서 도면에 선을 그는 겁니다. 순서가 표지부터 설치한다 이 소리예요. 자,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분할할 때. 자,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자, 분할할 때, 걸칠 수 있다, 없다? 원래는 걸칠 수가 없지만, 도시개발 사업이면 걸칠 수가 있다, 저 있다. 그거 낸 거예요. 이것도 원문제는 좀 다른데, 조금 변형한 거예요. 자, 24번 가보시죠. 24번. 24번. 자, 이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밑줄 치세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자,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뭘 만들죠?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죠.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지상경계를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25번 보시죠. 25번.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자, 해당하는 거. 자, 경계점 표지 종류와 경계점의 위치 있었죠? 자, 지목도 있었어요? 실제 지목도 있었고 공부상 지목도 있었어요. 그죠? 지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소유자 나왔어요? 소유자 안 나오죠. 소유자 인접 소유자 서명이 왜 나와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자, 소유자 이름은 어디 나올까요? 소유자 이름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또 대지권 등록부까지. 소유자 이름은 대장 네 군데 나옵니다. 대장 네 군데. 아니면 등기부에 나오겠지. 등기부하고 대장에만 나오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소유자 안 나옵니다. 자, 경계점 위치,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빠져야죠. 지금만. 자, 26번 보시죠. 26번.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건 뭐 그냥 참고하세요. 자, 복구 측량 있어요. 복구 측량. 복구 측량. 복구할 때 측량한다. 측량하면 면적세로 봐야 돼요. 자, 등록 전환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등록 전환은 어디서 어디로 전환돼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임야대장 면적 그대로 쓸까? 새로 측량할까? 새로 측량하죠. 임야대장 면적은 정밀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지목만 바꿔, 지목 변경. 그 면적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지목 변경은 면적이랑 아무 상관 없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지목 변경이 답이죠. 그래서 면적 측정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합병이 답이에요. 합병. 합병이 없으면 그 다음이 지목 변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면적 문제가 났다 그러면 합병이 거의 90% 답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목 변경 찾으시면 됩니다. 자, 축척 변경도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축척 변경, 축척이 커져요, 작아져요? 축척이 커져. 축척이 커지면 정밀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옛날 면적 못 써요. 그럼 새로 측량을 해줘야 된다. 축척 변경 측량을 해줘야 됩니다. 자, 5번 도시 개발했어요. 새로 측량할 필요가 있어. 자, 이때 측량 이름은 지적. 지적. 확정 측량. 자, 도시 개발하면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된다. 자, 그 정도. 지목 변경 그냥 답이죠. 지목 변경 없으면 합병. 합병 없으면 지목 변경. 둘 중에 하나 답입니다. 옆에 있는 표 이런 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고민하지 마시고 지목 변경 찍으시고 없으면 합병 찍으시고 둘 다 없으면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둘 다 없으면 그건 틀리라고 내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제가 문제 풀다가 그죠? 한참 쳐다보다가 안 되겠는데 그러면 시간도 날렸고 문제도 못 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문제는 예. 그런 게 문제 풀이 요령인데요. 그 문제 풀이 요령은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제가 어느 정도 요령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사람마다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예, 모의고사 보면 하루 종일 보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안지에 먼저 문제 풀 때마다 찍을 건지 문제 다 풀고 나서 한꺼번에 옮겨 적을 건지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가능한 한 시험지에다 다 풀고 나서 나중에 몰아쓰는 게 더 낫긴 한데 또 하나하나 써야 또 나은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이게 좀 약간 불리합니다. 한 번에 쭉 풀고 답안지 집어넣을 때 한 번에 넣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근데 시간상. 근데 이게 한 번에 하다 보면 막 밀려쓰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기가 어떤 게 더 편한지는 모의고사 보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핵심만 딱딱 집어서 푸는 게 맞는 건데, 또 핵심만 딱딱 집어 푸면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시험지를 딱 줬어. 그러면, 일단, 차분하게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단 아는 것부터 막 찍고, 넘기면서 눈에 들어오는 거 딱 찍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가 더 좋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 빠르게 먼저 푸는 게 더 좋아요. 빠르게 자, 쭉 40개가 있어. 문제 풀면서 눈에 딱딱 들어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찍으면 거의 맞춰요. 그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거든. 확실하게 맞춰. 그러면 나중에 봐도 그건 다 변하지 않아요. 거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아, 난 차근차근 1번부터 풀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아는 것도 그때 가면 헷갈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시험 볼 때 시작할 때 나와 끝날 때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시험지 첫 펼칠 때와 마지막에 40번 답을 찍을 때는 나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변해. 그 40문제 풀 때 많이 변한다? 한참 변해. 그죠? 머리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져. 100%입니다. 그래서 머리 좋을 때 아는 거 빨리 푸는 게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만 아는 거니까 모의사 볼 때 스스로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 푸는 사람이다를 알아야 돼. 코치는 빨리빨리 푸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긴 하지만 아예 안 맞는 사람한테 고집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추천하기로는 일단 문제집 받으면 아는 거 빨리 찾아야 돼. 빨리 찾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답이 딱딱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찍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아니야 함정이 있을지도 몰라
막 고민해. 이러면 그거는 시간만 보는 거예요. 그거 빨리 판단해야 돼. 면적 문제가 나왔는데 합병이 보여. 그럼 찍는 거예요, 그냥. 면적 문제 나왔는데 지목 변경 있어. 그럼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측량 문제 나왔다라고 하면 합병, 지목 변경 그냥 답이라니까. 그죠? 만약에 둘 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찍어서 맞출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럼 걔네들은 맨 마지막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자, 뭐부터 푸는 거예요? 쉬운 문제 먼저 푸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어려운 걸 해결해야 마음이 편해져. 그럼 어려운 거 풀고 답안지 내라 그래.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자, 이분 시험은 요령이잖아요, 요령. 자, 이런 요령을 알려드리면 요령대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 요령대로. 요령은 알았는데 그 요령은 알지. 근데 그게 내 몸에 습관화가 돼야 돼요. 습관이 되려면 40문제 푸는 걸로는 안 되고요. 하루 종일 문제를 쭉 풀어봐야 돼요. 하루 종일 풀면서 맨 마지막 공시세법 풀 때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요령, 요령이. 몸에 익어서 나와야 되는 거지. 아무리 요령을 알려드려도 이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면 집에 가서 후회. 아, 나 알았는데 틀렸다. 아, 그렇게 할걸. 그럼 안 되고요. 자, 이 모의고사 보는 거는요.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습관을 들인다. 내가 요거 문제를 풀고 답안지 체크하고 문제 푸는 빨리 푸는 요령을 이렇게 해봤다.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는 요건 안 맞는다. 그걸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점검하려고 하는 거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막 점수에 실망하고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해봤더니 나한테는 요게 맞다. 요거 연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답안지 딱 받으면 예? 문제 풀 안 풀어? 풀어야 돼. 얼른 넘기면서 얼른 딱딱 하나 찍고 넘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그러겠죠? 더 푸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페이지 확인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예, 페이지 확인. 뭐 할 말 없거든. 그럼 감독관이 뭐라 그래? 이따 시간 드립니다. 그래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럼 돼. 몰랐어요. 그럼 되지. 난 처음 보는데요. 몰랐어요. 그럼 되지. 뭐.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 뺏어가겠어? 예. 네. 꼭 그래도 한두 문제 딱 풀면은 그 2, 3분 절약한 거잖아요. 이거 다 요령이니까 빨리빨리 연습하셔야 돼요. 자, 답안지, 문제지 나눠지기 직전까지 공부해야 해. 해야지. 마지막에 본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돼 있어요. 100% 나온다. 마지막에 본거 100% 나와요. 그럼 고민하지 않고 답을 바로 찍을 수 있어. 자, 그런 것도 특히 지적법. 지적법 같은 경우는 거의 딱 응용 문제가 나올 일이 없어요. 다 뻔한 거, 방금 본 거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권 정정하는 것도 쭉 있잖아요. 걔네들 어떻게 몇 달을 외워도 안 외우잖아. 근데 마지막에 답안지 나눠주기 전에 직권 정정에서 쭉 눈으로 발라놓는 거지 뭐. 이거 딱 받아서 딱 나와요. 얼른 찍으면 되지 뭐. 아시겠죠? 예,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시면 그런 거 연습해보는 겁니다. 예. 뭐 하다 이렇게 됐나? 예. 다시. 자, 우리 29페이지 27번 문제 있죠? 27번. 자, 27번 문제 1번 보시면. 자,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에 등록한다. 틀렸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합니다. 면적이 들어가는 건 딱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두 군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적도 축적 600분의 1 지역. 비싼 동네, 싼 동네요. 비싼 동네. 또 경계점 좌표 등록법 비싼 동네예요. 그렇죠? 이 비싼 동네면 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0.1까지 등록을 하는 거고요. 자 3번 1200이면 일반 동네요. 일반 동네면 1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 미만이면 1로 한다. 1보다 작으면 1로 한다. 자 4번 임야도 축척이 6000분의 1. 이것도 그냥 일반 지역이에요. 자 3000, 6000 전부 다 최소가 1입니다. 5번 경계점 좌표 등록은 비싼 동네니까 0.1을 기준으로 0.1 미만이면 0.1로 하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28번 보십니다. 28번. 28번. 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비싼 동네요, 싼 동네요? 비싼 동네. 비싼 동네.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최소 면적이 얼마다? 0.1이다. 그럼 0.1보다 작으면 0.1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그냥 0.1이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0.03 이런 거 쓸 수 없어요. 자 29번 보시면 비싼 동네죠. 자 532.6 자 532.6까지 쓰려고 그랬더니 뒤에 뭐가 있어요? 52가 있어. 52 자 532.65는 어떡할까? 65 자 앞에가 짝수니까 자 5로 어떻게 해요? 버려서 그렇죠? 5, 3, 2.6으로 갑니다. 근데 이건 5가 아니에요. 5가 아니라 5, 2죠. 5, 2면 자, 5보다 큰 숫자예요. 그럼 이거는 6이나 마찬가지예요. 6, 7, 8, 9나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올려줘야죠. 그래서 5, 3, 2.7로 가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5로 딱 끊어졌으면 앞에 보고 판단하는데 뒤에 뭐라도 붙으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이거 5가 아니라 5보다 큰 숫자다. 5초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려서 7로 갑니다. 7.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실제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놓으셨는데 뭐 비슷한 취지니까. 자, 30번 보세요. 30번. 자, 면적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30번에 1번에 보시면 경위의 측량 방법 딱 보는 순간 비싼 동네, 싼 동네. 경위의 측량. 그러면 이건 비싼 동네예요. 자, 경위의 측량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는 겁니다. 경위의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비싼 동네예요. 자, 미술시간, 수학시간. 수학시간인데 전자면적 측정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전자면적 측정기는 미술시간, 지적도 임야도에서만 쓰는 거고요. 자, 이걸 바꿔서 뭘로 바꿀까? 좌표, 면적, 계산, 법. 계산기 그러면 안 돼. 계산법. 자,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자,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서 자 0.1점부터 이하의 끝수가 있다. 그러면 최소가 0.1이죠? 자, 그럴 때는 0.0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리고. 자, 홀수가 좋아요? 짝수가 좋아요? 짝수. 자, 짝수에 맞추는 거예요. 홀수면 올려서 짝수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자, 나머지는 뭐 됐고요. 자, 4번 지문은 안 보셔도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5번에 합병 보이시죠? 합병. 자, 합병은 합산해서 자, 그 면적으로 정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측량하여 합산한다 그러면 X예요. 그냥 단순 합산이지, 측량할 필요가 없죠?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예. 자, 600분의 1입니다. 600분의 1. 자, 600분의 1은 123.4로 끊어야죠? 그럼 뒤에 5가 있으면 어떻게 해? 앞에를 봐야지, 앞에. 앞에 뭐 4가 있으니까 5를 어떻게 한다? 버린다. 그래서 123.4가 되는 거죠. 자, 비싼 동네 갈까요? 자, 123.41. 1을 어떻게 해? 버려. 버리니까 123.4. 자, 4, 2는? 버려. 자, 버리니까 4. 자, 3은? 버려. 자, 4는? 버려. 자, 5는? 앞에를 보는 거죠? 앞에. 4가 짝수니까 버려요. 6은? 6은 올리는 거예요. 자, 6을 올린 거예요. 자, 어떤 분은 4가 짝수인데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짝수 안 따집니다. 6이니까 무조건 올려서 7도 올리고, 자, 8도 올리고, 자, 9도 올리고, 자, 5는 버리죠. 됐어요. 자, 앞에 4니까. 자, 또 갑니다. 자, 1호. 자, 1호는 어떻게 해? 1호. 5가 나왔을 때, 5가 나왔을 때 1호는 올려서 2. 자, 2호는 버려서 2. 그죠? 예, 자, 3호는 올려서 4. 자, 4호는 버려서 4. 자, 5호는 올려서 6이죠, 6이죠. 5가 두 개 나왔다고 당하면 안 돼요. 예, 앞에는 5가 아니라 그냥 홀수입니다, 홀수. 홀수니까 올려서 6. 자, 6호는 버려서 6. 7호는 올려서 8. 자, 8호는 버려서 8. 자, 뭐만 남았어요? 짝수만 남았어요. 이거는 5일 때만 그런 거예요. 5일 때만. 5가 아니라면 자 무조건 올리거나 내려가 과반수 이거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5일 때만 앞에를 본다. 자 또 갑니다. 자 6일 어떻게? 개발된 지역이니까 6까지 봐야죠. 1은 어떻게? 버려. 자 6위는 버리고 자 3도 버리고 자 4도 버리고 자 5면 6이 짝수니까 버려야죠. 자 6, 6은 올려서 7이에요. 자, 7. 자, 6, 7은? 올려서 7. 자, 6, 8도? 올려서. 6, 9도? 올려서. 자, 6호는 6. 또 갑니다. 자, 1호는? 올려서 2. 2호는? 버려서 2. 자, 3호는? 올려서 4. 자, 4호는? 버려서 4. 자, 5호는? 올려서 6. 자, 6호는? 버려서 6. 자, 7호는? 올려서 8. 자, 8호는 버려서 8. 됐죠? 자, 마지막. 자, 3, 1은 3. 3, 2는 3. 자, 3, 3은 3. 자, 3, 4는 3. 자, 3, 5는 4겠죠, 4. 예. 자, 3, 6은 4. 자, 3, 7은 4. 자, 3, 8, 4. 자, 3, 9, 4. 자, 요거는 올려서 4. 또 갑니다. 자, 1호는 2, 2호는 2, 자, 3호는 4, 4호는 자, 5호는 6, 자, 6호는 6, 자, 7호는 자, 8호는 8. 됐죠? 자, 다시, 요거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자, 이래도 모르면 나도 모르겠어, 진짜. 자.
자, 개발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123.4 맞아요. 자, 123.5 자, 이거 어떻게 해요? 123.? 예? 6이죠, 6. 자, 이거 123.51이니까 6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딱 끊었을 때, 자, 앞에가 홀수라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자, 앞에가 짝수일 때는 5로 끝난 거랑 5,1이 붙은 거랑 달라져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까지는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와요. 요게 두 번 나왔어. 두 번 나오고, 자, 요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자, 왜냐? 요거는 논란이 있어요. 요거는 뒤에를, 자, 초과로 보냐? 아니다. 그냥 5만 봐서 이거는 그냥, 원칙대로 4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내면 또 이의신청 어쩌고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오면 올리는 걸로 보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요거 끝을 처리하는 거는 요걸로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 지적 공부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진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